그동안 너무 크게 풀어주셨는데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간단하게 예. 좀 질문을 간단하다 드리면. 하면 엄청 깊은 거 묻는데 또 나는 간단하다 할 때 제일 겁나. 지금 보통 소통을 이제 공부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아니면 일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저희 뭐 그 이 돈을 사실은 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십니다. 이분들도 그 이 목적을 돈에 두고 있지만은 사람들을 갖다 자주 접한다는 점에서는 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 그 서로에 대한 상생으로 조건을 가기 위해서 소통을 이제 하는 이런 그 방식대로 가고 싶어 한다면은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그 답이 있으시다면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이 지금 소통이 잘 되게 될 예, 예. 것인가 그죠? 예. 그 간단하다 간에 참말로 그거 풀면 다 푸는데 지금 소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 말을 많이 듣는 소통을 해라는 거죠. 상대 인자는 내가 하려고 들지 말고 상대 말을 많이 들어라.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만나서 말을 들을 때는 30%가 나옵니다. 이거는 거푸집에 있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게 30% 우리가 잘 듣고 나면 뭐가 나오냐? 안에 속껍질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요걸 우리가 흡수를 해 줬을 때 그 안에 과즙을 다 내놓는 거죠. 속거를 내놓는다 이 말이죠. 요거까지 다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너는 능력이 재주가 참 좋은 겁니다. 상대가 이때까지 살아나오면서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순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다 흡수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짜배기를 내가 다 얻어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 존재와 나의 존재입니다.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냐? 별이 될 수 있는 환경의 존재다. 이 말이죠. 하나 문제가 아니고 너가 하나의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성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안에 에너지를 내한테 다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 질량을 얻는 거죠. 이 얻어가지고 요걸 얻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넘기고 나니까 내 거를 싹 넘기고 나니까 요거는 거진 빈 거죠. 안에 있기는 있어도 싹 털어내놓은 거예요. 이러니 이걸 듣고 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질량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나의 기본 질량이 있고 당신끼 내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요것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필요한 말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싹 받아들여갖고 다시 채웁니다. 채우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넘어와갖고 내 질량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질량이 엄청나게 성장된 걸 가지고 에너지를 다시 보내니까 이 에너지를 채워서 이 사람의 기운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관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관계를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 관계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말을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말을 나누는 것은 내 영혼의 에너지를 너한테 주는 것이고 너의 영혼의 에너지를 내가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질량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로서 비물질 에너지가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물질 에너지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하는 지식의 에너지를 빚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동물은 절대로 지식을 빚어내지 못합니다.
동물과 인간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빚고 있는 것이고 동물은 지식을 못 빚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빚어내는 지식이 이것이 질량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질량이 70%가 될 정도가 됐으니까 이 지식이 이러니까 질량을 이야기할 만큼 된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지식의 에너지 질량을 따질 때다 이 말이죠. 그럼 지식의 에너지 질량이 무엇을 하느냐? 이 질량을 따질 만큼 컸다면 이 질량이 물질을 움직인다. 운용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물을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질량으로 지금 컸다 이 말이죠. 이제 비물질 에너지 이 지식의 이제 질량을 우리는 따질 때가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비물질 에너지는 어디로 이 관계성을 갖는가? 내 영혼하고 관계성을 갖는 것이지 육신하고 관계성을 갖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육신이 지식을 배양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지. 이 지식을 배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인류를 다스리는 힘이 된다. 우주를 다스리는 힘이 돼요. 여기 이제 영적인 힘을 갖기 시작을 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때까지는 물질로 갖고 과학을 이제 이때까지 했지만 이제는 비물질 에너지로 이제 과학을 할 때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비물질 에너지. 이것이 미래형이죠. 이제 과학의 물질 과학은 기본 털이 나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물질 과학은 나누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소통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 이제 요걸 만져야 될 때인 거죠. 이게 미래형이죠, 이게. 이것이 우리가 비물질 에너지를 만질 때다. 이게 비물질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고 마음의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 비물질 에너지고 내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고 지식이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제 이 에너지를 만져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은 내 서로 간의 영혼을 대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겁니다. 영혼을 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너희들이 육신이 있는 거로 우리는 이동을 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네가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소멸할 때는 네 영혼에 득되는 일을 해야 되고 당신 업이 소멸하려면 내 영혼에 득되는 일을 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상생을 이루는 겁니다. 과거의 상생은 먹고 살기 위한 상생이고 지금 앞으로의 상생은 너의 영혼과 내 영혼이 서로가 도움되는 삶을 사는 상생이에요. 이걸 바르게 찾아서 바르게 운용을 해나가는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운용을 한다면 너희들이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된다. 이제 앞으로는 내 업을 소멸하는 데 신경 쓸 때다 이 말이죠. 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출현했다. 두 번 다시 육신을 받아서 윤회를 하지 못하는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출현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내 업이 소멸 안 되므로 너는 탁한 네 영혼이 맑아지지를 않아서 차원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요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네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너 인생을 마지막에 불사로 가지고 내 영혼을 맑혀야 된다. 가볍게 해야 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이 차원계
무게와 분리된다 이 말이죠. 이래서 지금 내 영혼이 천상을 가기 위해서 이 차원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윤회를 하며 수천 년 수만 년을 지금 노력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홍익 인간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태어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 복을 얻나니라. 니를 갖추면서 질량을 높이가면서 일생을 살아갈 때는 선천시대, 요럴 때는 이게 소성불, 소성시대가 있고 우리 대성불 시대가 있는데 소성불 시대는 너를 갖추는 데 힘쓰고 일생을 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나를 갖추는 사람도 이게 소성불. 대성불은 너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너 자신을 불사로서 인생을 불사로서 상대를 이롭게 해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라. 이게 대성불, 이게 홍익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이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가다가 보면 너 영혼을 이롭게 해야 이롭게 하는 게 된다. 지금은 질량이 그런 때다. 이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은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지식을 나누는 겁니다. 지식을 나누어야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질량이 낮았으니까 일용할 양식하니까 음식을 갖다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음식을.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몇천 년 전이고 과거에 우리 질량이 모자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시대에 이걸 양식이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사는 시대예요. 요럴 때는 음식을 양식이라 안 가고 지식을 우리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나누어야 서로한테 상생이 된다. 우리 지금 마지막 일생 받은 사람들은 당신들이 지금 성인이 돼갖고 이 사람을 만나니까 애기들은 안 만납니다. 성인이 돼갖고 이 사람 만나니까 다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없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스승님 내가 열심히 할게요. 없어 얼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 나는 어떻게 하든 너희들을 해탈시켜야 되는 게 내 목적이고 그게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니를 두드려 패서 내가 해탈을 시켜도 시켜내야 되는 게 내 목적이니까 이제 지금 묘한 시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업을 하더라도 상업은 방편이요. 사람을 만날 것이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득되는 행위를 우리가 했을 때 상업은 덤으로 저절로 잘 이루어질 것이고 널리 크게 이루어질 것이요. 너희들의 경제는 하나도 걱정 안 되게끔 이루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해됩니까?